저기, 우리 이렇게 마주 앉은 김에 협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뭔 협의 말입니까? 어차피 한 집에 살게 된거딴 집에 이사 가기 전까지 서로 룰을 정해서 살자 이 말이죠? 얘기해보시라요. 잠깐만, 내가 가서 종이랑 펜 가져올게요. 자, 1번. 욕실 사용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는다. 아까 30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20분. 통과. 2번. 욕실을 쓰고 난후 머리카락과 물기를 닦는다. 변기 청소는 번갈아 가면서 한다. 통과. 3번. 잠시만. 왜? 술이 없는데? 아, 이제 그만 마시지.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보기보다 술이 세네. 나도. 아까부터 말이 낮춘 말이네. 낮춘 말? 아랫동네 말로 반말. 아. 모릅니까? Sorry. 3번 불러보라요. 어디 보자. 3번이 뭐였더라. 아! 큰 방을 제외하고 거실과 주방 청소는 나 임주영이 한다? 이게 뭐야! 왜 내가 다 해! 아까 동무가 이렇게 적어놓고 왜 딴 소리입니까? 내가? 나 임주영이가 청소를 다 한다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응, 잘하는 사람 해야지. 맞아. 찌으라요. 그리고 4번은 서로의 물건은 건드리지 말자. 내 커피랑 로얄 알버트 첫 잔이랑 그런 거 건들지 말라고. 안 건드려. 아니 꽂고 더러워서 안 건드려. 말이 짧다. 통과. 나. 시계 수령.